3월 25일 일요일 오늘의 일기 제목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지훈, 나, 언니 이렇게 7명이다. 아참! 요즘은 고부랑 얘기가 있구나. 우리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고 할머니도 같이 농사를 지으시고 아빠는 회사에서 돈을 벌고 엄마는 요리를 해주시고 언니는 500원짜리나 100원짜리를 준다. 지훈이는 맨날 사진만 찍는다. 나는 우리 가족이 정말 좋다. 엄마 아빠 힘내요. 사랑해요. 야트막한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한적한 산골 마을. 이곳에 소문난 남순 씨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야, 여기 봐. 나 밥을 했다. 남순 씨의 아침은 출산 후 몸조리차 친정에 온 딸을 깨우고. 현금아야, 형 7시 오. 뭐 밥 먹게야지. 나 청구장이랑 지금 지진 게 두부라. 단잠에 빠진 며느리를 깨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딱 있나? 밥 먹게. 교회 가려면 때 저거 찌하는데. 아유. 깨우기만 한다고 일이 끝나는 건 아니죠. 식사 준비가 있습니다. 아침밥 어머니가 준비하세요? 내가 밥이야. 아들 며느리의 손주 둘. 알았어, 알았어. 거기에 산후 조리하러 온 막내딸까지. 9명 식사 준비가 간단할 리가 없습니다. 애들 먹을 거에 어른들 반찬까지. 그래도 손빠른 남순 씨 단숨에 척척입니다. 그 틈에 손녀딸까지 보살핍니다. 이제 석 달 된 아이니 사람 손맛을 알 시기가 됐지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제 엄마보다 먼저 달려가는 게 외할머니인 남순 씨입니다. 아, 이제 며느님의 출근 준비가 이제 시작되나 봅니다. 일어나. 지훈이가 일어나. 지훈이도 일어나. 야, 7시다. 자,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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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좋아. 감사합니다. 유치원 보육교사인 며느리는 늘 이렇게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받습니다. 오늘따라 막내 지훈이가 투정을 부리네요. 이럴 땐 제 엄마가 타이르도록 놔둬도 되련만. 할머니 남순 씨는 그 새를 못 참고 냉큼 들쳐없습니다. 올해 30살인 며느리 정아 씨는 큰아이가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부형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받고 있으니 복 많은 며느리랄까요? 예전에는 어머니 아버님 불편해가지고 방에서 안 나왔어요. 방에 계속 있었어요. 밤 때만 되면 그때만 이렇게 하고 방에 막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냥 잠만 자던가 아니면 텔레비전 보던가 그냥 방에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나와서 좀 하루 이틀 한 번씩 나고 한 번씩 나다가 적응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힘들었죠. 불편하고 음식도 못해가지고. 어머니가 더 알려주고. 얼른 아빠 가네. 아빠 가네. 나오세요. 잘 똑바로. 갔다 올게 엄마.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차 조심하고. 아빠 줄까요?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이제부터 아이들 차례입니다. 오늘은 가자. 돈을 안 가져올까? 오늘 가져가서 이따가 엄마가. 네. 이리 와. 하나 이리 와. 지훈이도. 지혜랑 가와. 자, 시작! 잘 먹겠습니다! 잘 다녀와! 기다림. 잘 다녀와! 문 닫고! 차 조심해! 형 귀엽어? 이렇게 아침에 학교 보내려면.
지훈이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다들 급해졌네요. 집 앞까지 통학버스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세상이니 농촌의 교육 환경도 참 좋아졌습니다. 아, 가까스로 통학버스를 탔네요. 지각은 면했습니다. 그때쯤이면 조용해진 남순신의 집에서는 또 한 번 밥상이 차려집니다. 시어머님이 살아계시던 지난해까지 남순신은 세 번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효부라고 하겠지만 사실 23살에 결혼해서 일남이녀를 키우기까지 그 뒷바라지를 다해준 분이 시어머니셨습니다. 고부 갈등은 고사하고 오히려 대접받고 살았으니 말이죠. 야, 어디 조금 아프다 써도 못해요. 약 사다 줘야지, 뭐 더해야지, 못 오게 해야지. 몸자라라 쌌지. 아침 있나면 그제는 아구지나 풀 뗐어. 그럼 따스물 아침이 다 되나? 아침이 나와서 밥만 하면 돼야. 그렇게 해도 살았어, 나는. 여기 와서 편하게 살았어. 부모는 잘 만났어.